여기는 울진에 있는 울진공항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울진공항이었는데 공항으로서 쓰기 좀 어렵다 해서 비행훈련을 하는 기관들에게 임대를 해서 지금은 공항으로 쓰진 않고 비행훈련 전용 공항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출입증도 지금 다 받았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항전? 네, 여기 온 거거든요. 아, 바로 앞에 있군요. 국내에 있는 그 FTD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그 문도 예. 만들어 놨네요. 문이 있는 이유가 약간 그 공간감을 아, 보여주려고. 예. 예. 네. 잠깐만요. 먼저 한번 시범을. 아, 예. 네. 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던데. 지역 설정은 여기 울진입니다. 예, 지금 울진 런웨이 35로 이렇게 씁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공항 청사 보이고요. 이 정도면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예. 하시는 분들이 그래픽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아... 그쪽 그러더라고요. 좋으면 이왕이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훨씬 좋긴 좋은데. 네네. 이것도 막 나쁘지 않네요. 지금 밝아가지고. 좀... 아 그러면은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아 이게 비행 중에. 7번 국도가 보이네요. 어. 7번 국도 타고 오셨죠? 네. 택시비 아까워가지고 진짜 힘들어. 느낌이 네. 어떠세요? 실기랑 아, 좀 네.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어떤 점이 좀 많이 다르죠? 되게 실제랑 최대한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네. 엔딩 같은 거는 해보면 실제랑 달라요.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미세한 아... 차이는 있어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어, 스틱턴 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예, 예. 말도 안 되게 막 하거든요. 아, 그래도 네네. 근데 랜딩 되더라고요. 아, 예. 네. 실제로는 못하겠죠. 교육 목적 자체가 뒤에 손님 태운 것처럼 해라. 수정 조작을 해도 좀 네. 부드럽게 하고 막 과격하게 하지 말고 격한 조작을 할 엄두 자체를 안 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아, 윈드 네.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니까 다 네. 계기도 뭐 볼 줄 아시고 그러니까 높이는 어때요 지금? 높이 지금 네.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잘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지금 너무 다들 어 진짜 괜찮게 오신 것 같은데요. 노즈기어가좀 손상이 갔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해먹었네요. 아닙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재밌네요. 네. 근데 이거를 하시는데, 네. 네. 재밌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안 드셨어요? 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계속 재밌는 축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요관님들도 근데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근데 보통은 다 비행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예. 부담을 갖잖아요. 다 그렇죠. 재미를 뭐. 못 느낀 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처음에 힘든 게 있죠. 당장 이제 랜딩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근데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 내가 이거 소질이 없는 사람인가? 다 그 과정을 겪고 이제 아. 앞으로 나아가죠. 아. 처음부터, 아, 이거 완전 나 잘하네?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저는 없고. 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예. 보이는 거예요.
밖에 보일 겁니다. 되게 길죠. 1800m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 학교 출신 에어라인에 입사하신 분들. 오. 근데 이 사람도 제가 다 진에어를 뽑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에어 계실 때? 네. 네. 제가 한 13년 정도 했거든요. 여기 뷰 좋죠? 뷰가 진짜. 네.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시네요. 네, 이거 라디오 듣고 내려오면서 랜딩하는 것도 보고 저 항공기 랜딩하고 있죠. 아, 랜딩하고 있네. 초짜들 처음에 배운 애들 저렇게 한번 바운싱을 약간 가볍게 했네요. 바운싱을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내가 소질이 없나? 네. 생각이 가장 강하게 될 때가 이거 입장님 올려야 돼. 활주로 저 위에서 활주로 한 네. 2, 3m 상공에서 네. 별짓을 잘합니다. 활주로 그 센터 정확하게 네. 활주로 중앙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리는 이 단계 어렵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활주로가 접지할 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요거가 기술이죠. 요런 거 배우는 거죠. 저 단계도 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오죠. 서서히 떨어지잖아. 그 못하면 저렇게 붕 뜨는 거야.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내려오잖아. 여기서 좀 내려오죠, 그죠? 저게 지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지면 효과도 있죠. 저는 비행 마치고 들어오는데 이따가 저 이탈 항공이네요. 어떤? 저 원투원투 입항 중이에요. 아, 지금 저거. 네, 저, 네. 저 왼쪽 턴하고 있는. 카드 여기다가 찍으시고. 배양식 입장 해주십시오. 배양식. 이거 되죠? 네. 새거 드려도 또? 예. 촬영한다. 새거 드려도. 우리나라 유명한 유튜브 기자님이셔. 알아? 그렇죠. 지상에 여러 창문처럼 공중에 닫고. 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 좀 시원하실 거예요. 못해서 그래. 아, 못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근데 누구나 조종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원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면 진짜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얘기해요. 저는 네. 어려운 거 아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교관이 가르치는 걸 잘 따라만 가면 돼. 고집 안 피우고. 고집을 버리는 과정이 결국은 훈련 과정에 생각하시면 돼. 연료 제품했습니다. 수분이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빼면 돼. 다 빼요. 있어서요. 이렇게 네. 그 연료를 추출을 해서 안에 이물질이나 물이 섞였는지 색상이 다른데 맞는 등급의 연료가 들어갔는지 총 13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 비행 전에 확인해보고 뭐 급유 후에도 확인해보고 그러고 출항을 하죠. 물이 나왔어요. 예. 네. 그러면 싹 다 빼요? 아, 계속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무거워서 연료통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빼서 이제 연료만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구멍에서 네. 연료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은 다 빠진 걸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출항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거는 따로 수거통에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넣진 않네요. 원래 좀 네.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혹시 감사합니다. 네. 쓸 일이 없겠죠. 아, 없기를 바라요. 네. 왼쪽 하실지 오른쪽 하실지는 뭐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리 조심하시고. 네. 거의 뱀뱀이 타는 건데? 하고 헤드셋을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그런가요? 뒷좌석? 네.
하실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쪼.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좁으실 텐데. 가죽도 괜찮고. 뒤에는. 울진 그라운드 컬리 원투 에스파 투 레티투 택시. 컬리 원투 러닝 17 택시 테크 원.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북한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죠. 트윙크 인체 파워헤드 어, 체크에서 컴플 울진타워 컬리 1, 2, 레디 4, 로스터 6, 시에라 디파처 컬리 1, 트윈 1, 7, 0, 에덴이 러네이 1, 7, 크랩 테이크 아웃 러네이 1, 7, 크랩 테이크 컬리 1, 2 드승 체크 웨이팅 센터라인 풀 1, 2, 3 스피드 얼라인 오리 진행은 스노트링 그린 오리 15 로테인 아 지금 전방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네 구름이 저런 구름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Sky condition broken 8000 feet 기류가 안 좋겠는데 19m 터널이나 7-1 지금 여기 창문 열매는 잠깐 열어볼까요? 네네